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요술부채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선물을 아주 많이 받기? 아니면 매일매일 놀기? 오늘은 할아버지의 요술부채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 그럼 신나는 동화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아주 아주 옛날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해서 팔아 그날그날 먹고 살았지만 하루 두 끼도 겨우 먹을 만큼 아주 가난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 돈을 벌어서 할멈한테 비단 옷을 한 벌 해줘야지.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벼르고 있었죠. 돈만 벌면 우리 영감 두루마기부터 해줘야지.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돈은 벌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발 밑에 부채가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고 멋진 부채 두 개가 나란히 떨어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느라고 덥던 참이라 빨간 부채를 주워서 부채질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부채바람이 하도 시원해서 나무하는 것도 있고 한참 동안 부채질을 했죠. 그런데 아이고 이게 뭐야. 할아버지 코가 방망이만하게 길어져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죠. 놀라니까 더 더워서 부채질을 빨리 하는데 이런 부채질을 할 때마다 코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리 어째. 당황하니까 땀은 더 나고 부채질을 할수록 코는 자꾸자꾸 더 길어지고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어라?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부채질을 할 때마다 길어졌던 코가 다시 쑥쑥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붙이니까 자꾸자꾸 줄어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게 요술 부채로구나. 할아버지는 그날은 나무도 더하지 않고 부채를 가슴에 꼭 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치미를 뚝 떼고 할머니한테 빨간 부채를 살랑살랑 붙여주었어요. 할멈 덥지? 에고머니가 영감! 내 코가 왜 이래요?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고쳐줄게.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슬렁슬렁 붙여주었어요. 아이고 영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때 각종같이? 할머니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모르고 손뼉을 치며 웃어댔어요. 할아버지는 골똘히 생각을 했죠. 이 요술 부채를 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없을까? 어이까니! 할아버지는 무릎을 딱 치고는 빨간 부채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길로 건넌 마을 김부자 영감을 찾아갔죠. 김부자 영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참 덥지요 하고는 슬쩍슬쩍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어허, 참 시원하다. 김부자 영감은 부채바람이 하도 시원하니까 눈을 슬그머니 감고는 얼굴을 내맡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코가 어지간히 길어진 것을 보고서 점심 먹고 가라는 것도 마다하고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튿날
아니나 다를까 김부자 영감이 알아놓았다는 소문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그럼 그렇지 하고는 잠자코 있었죠. 김부자 집에서는 의원을 부른다, 무당을 부른다 야단이 났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며칠을 더 기다리니 이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만냥을 주겠소. 김부자 영감이 온 고을에 방을 붙였어요. 알까니 이게 됐다. 할아버지는 파란 부채와 쑥 한 줌을 들고 김부자 집으로 갔어요. 정말 코를 고쳐주면 만냥을 주겠어. 그럼 주고 말고. 할아버지는 코 주위에 쑥뜸을 뜨는 척하면서 파란 부채로 한 번, 두 번 붙여주고 돌아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여러 날이 걸려 어렵게 고쳐주는 척하면서 결국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예소! 만냥! 김부자 영감은 선뜻 돈을 내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할머니 비단옷도 사주고 자기 두루마기도 해입고 부자로 살게 되었어요. 부자가 돼서 하인들이 일을 다 해주니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심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정자에 누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빨간 부채를 계속 붙이면 코가 얼마나 길어질까?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가지고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길어지네. 길어져. 코는 자꾸자꾸 길어져서 지붕을 뚫고 올라갔죠. 코끝이 축축한 게 구름을 지난 모양이로구나. 이거 참 재밌네. 코는 성큼성큼 늘어나서 구름도 뚫고 올라갔어요. 코는 올라가다 올라가다 결국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사는 대궐까지 갔어요. 옥황상제가 어슬렁 어슬렁 대궐 마당을 거닐다가 길쭉한 것이 쑥 마당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내려다보니 웬 영감이 부채를 붙여서 코를 무한정 늘리고 있는 거였죠. 감히 하늘나라 대궐까지 콧구멍을 올려보내다니. 여봐라, 저 코를 당장 잡아묶어라. 하늘나라 시종들은 코를 마당나무에 꽁꽁 묶어버렸어요. 아이고, 코가 왜 이렇게 빡빡하냐. 할아버지는 얼른 파란 부채로 바꿔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코가 줄어드는지 많은지 점점 팽팽해지더니 갑자기 몸이 둥실 떠올랐죠. 할아버지는 덜컥 겁이 나서 부채질을 더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코가 자꾸자꾸 줄어들면서 할아버지 몸이 지붕을 뚫고 구름을 뚫고 높디 높은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죠. 어허! 저러다가는 여기까지 올라오고 말겠구나. 옥황상제는 다시 시종들을 불러 명을 내렸어요. 여봐라, 인간에게 어찌 하늘나라 구경을 시키겠느냐. 그만 코를 풀어주어라. 하늘나라 시종들은 서둘러 기둥에 묶은 코를 풀어주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부채와 함께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태궁 할아버지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결국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 요술 부채가 생기더라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않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